크게 한 세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마전선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급격한 폭염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해류가 가지고 오는 열, 그리고 태풍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혼합의 부재,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해역은 계속적으로 수온이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라니냐 상태가 종료되면서 발생한 높은 기온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대만 한류 세력이 평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해류에서 강한 열들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고수온 피해 규모는 매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2018년도에는 약 60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21년도에는 2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품종으로는 동해안에서는 강도다리, 전국적으로는 넙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해와 남해안에서는 조표블락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산소발생기나 액화산소 등 대응 장비를 가동하여 어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립수산과학원은 어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수온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들 수온 자료를 확인하시고 양식장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민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양식장 관리 요령을 준수하셔서 양식장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